빗줄기가 약해지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습도 높은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서정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비구름은 물러가고 전국 대부분에 내려져 있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이곳 청계천 하천변에도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여유로운 시민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는 오늘 오전에, 남부지방은 저녁에 비가 그치겠는데요. 수도권과 호남의 최고 60mm, 강원도의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에서 70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은 오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에서 90km의 돌풍이 거세게 부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빗줄기가 잦아드니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남부지방과 충청, 영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31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장맛비가 완전히 물러가기도 전에 제3호 태풍 개미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피해 없도록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